지난주에 요나서 하면서 보지 못했던 그런 몇 개를 먼저 보고 시작할게요. 지금 보고 있는 이 그림이 일반적으로 아시리아 그러면 주로 많이 볼수 있는 그 상상도, 니느웨 그 도시의 상상도예요. 근데 여기 보면 이제 그성 주위를 따라서 이렇게 강이 이렇게 나 있는 걸로 보여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바벨론에 대해서 그 느부갓네살이 세웠던 그 바벨론 성, 청동문이 있었던 그 굉장한 성이었죠. 진짜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얘기하는 그 바벨론 성인데, 그 성도 이렇게 그 성을 주변으로 해서 물이 이렇게 흐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이렇게 가까이 올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그런 것들이 아마 고대 시대에는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성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이런 그림이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남아있는 그 유적들 보게 되면 이제 조금 그림이 작긴 한데, 이게 이제 복원한 그 앞에 문이에요. 예, 아시리아 성. 그리고, 예, 이게 이제 성벽. 그죠? 아까 보았던 그 그림, 그 상, 그 그림에 나왔던 것과 굉장히 많이 흡사한, 예, 그런 부분을 좀 보고 있죠. 아까 여기 보여드렸죠? 그런 모습들. 그리고 아시리아 그 니느웨 성이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 이제 티그리스 강이 이쪽에 있고요. 그래서 그 이제 강이 이제 그 도시를 감고 이렇게 중간으로 해서 이렇게 돌고 그 강을 사이로 해서 그러니까 중간에 두고 이렇게 도시가 이렇게 있었다라고 일단 일반적으로 보고 있어요. 예. 그래서 도시가 이렇게 생겼었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게 아까 보여드렸던 그 흔적. 그리고 이제는 뭐 거의 이제 뭐다 부서지고 이제 그러니까 여기는 사실은 알 수가 없어요. 어디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 어느 정도 크기였는지 도무지 감을 잡을 수 없는 그런 요런 그냥 아주 극히 일부분만 남아 있어서. 이것도 복원을 한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이제 땅에 이렇게 막 파묻혀 들어가 있어서 예,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 지금의 위치로 봤을 때 이게 지금 이제 지금의 지도예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요르단, 그 이쪽이 이제 아래쪽으로 그 이스라엘이죠. 이쪽이 이제 이스라엘. 그다음에 아래쪽으로 사우디아라비아, 그다음에 여기가 이라크. 시리아 그리고 저 이란인데 그 니느웨 성이 있었던 곳이 요 부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봤을 때는 그 이라크 땅이죠. 그러니까 바벨론도 이라크 땅에 있었고 그다음에 그 아시리아도 네, 그 이라크 땅에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빨간 선을 따라서 이렇게 있는 요 부분이 여기 이제 니느웨 성이 있었던 그 전체 도시, 여기 이 정도였을 거다라고 지금 상상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예, 이게 아까 좀 전에 보여드렸던 그 게이트. 근데 그 도시가 예, 이렇게 옛날 좀 사진이긴 하지만 그래서 여기가 이제 좀 사진 보이시나요? 이거 좀 작기는 하지만 좀 보이긴 보이시죠? 이걸 크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예, 그래서 요 사진을 보게 되면 이 사진은 굉장히 꽤 오래전에 찍은 사진인데 여기가 뭐냐면 니누의 그 성터가 있었던 그곳에 그 요나의 묘가 여기 있어요. 요나의 묘가. 그래서 요나의 묘를
기념으로 이렇게 해서 요 이렇게 그 뭐라 그러죠? 그 건물을 이렇게 지어가지고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이렇게 모스크처럼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에다가 그 요나의 묘를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여기가 이제 보게 되면 이제 현대적으로 보면 이제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넓게 이렇게 크게 지어 놨어요. 그래서 여기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보이시죠? 여기. 네, 요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폐허되었던 곳에서 굉장히 이제 재건을 한 거죠. 재건을. 이렇게. 멋있게 이렇게 재건을 했는데, 우리가 몇년 전에 그 있었던 ISIS라고, 아시죠? 그래서 거기가 이제 점령을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그 ISIS가 점령을 했던, 팔루자라는 곳이었고, 그다음에 여기도 이제 다 점령됐던 그런 그 지역이었어요. 그들이 점령을 하고 있었을 때 이런 식으로 이게 아까 그 보여드렸던 그 성인데 이걸 완전히 다 폭파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좀 이게 그때 폭파해 버려 갖고 여기 지금 아까 보여드렸던 그걸 갖다 지금 폭파하는 장면 그거를 이제 영상으로 찍은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그 요나의 그 묘가 있었던 곳을 갔다가 이 사람들이 들어가서 다 그냥 때려 부시고 나머지는 이제 완전히 그냥 폭발을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그 이 잔재가 아예 그냥 다 날라갔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있었던 많은 여기 보시게 되면 이렇게 잔재가 있었었는데 다 부셔버린 거죠.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 그러니까 옛날에 그 아주 고대 시대에 있었던 그런 모든 건물들을 다 부셔버렸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지금 남아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렇게 있었는데 다 부셔버려가지고 이제 뭐 거의 남지도 않은. 그래서 여기 이제 그 폭파하는 장면. 지금 여기가 거기거든요. 근데 그 폭파하고 난 다음에 이제 남은 잔재들. 이렇게 다 변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 아시리아에 있었던 그 잔재들이 다 이제 파괴돼서 이제는 도무지 이제 뭐 그때 잔재를 다볼 수도 없고 거기 사람들이 들어가서 아까 그 있었던 그 게이트를 이렇게 다 완전히 흙더미로 만들어버렸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이런 모습으로 지금 남아있죠. 다 부서지고. 근데 안타까운 일이죠, 사실은. 그래서 이때 그 ISIS가 여기를 점령을 했을 때, 그 거기에 있던 그 아시리아의 굉장히 오래됐던 유적들을 박물관들을 갔다가 다 그냥 다 부셔버렸어요, 전부 다. 그래서 지금은 그 아시리아의 고대 시대에 남아있던 잔재들을 그 지금 그 니누에 쪽에 있었던 건다 없어졌고 예를 들면 이제 뭐 대형 박물관으로 옮겨진 거라든지 뭐 그런 것들만 이제 좀 잔재가 좀 남았어요. 나머지는 이제 다 파괴가 돼서 이제는 볼수 없는 그런 굉장히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크나큰 손실이었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굉장히 그 뉴스거리가 됐던 그런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게 있었다라는 거를 그래도 좀 잠시 좀 보여드렸고요. 지난주에 제가 보여드린다고 얘기를 했다가 잊어버리고 그냥 넘어갔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아모스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모스서. 제가 지난주에 그 아모스뿐만이 아니라 북방 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그 선지자들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북방 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지자들이 누구누구 있다 그랬었죠? 북방 이스라엘.
엘리야, 엘리사, 요나, 아모스, 그렇죠, 호세아. 예. 어이, 뭐, 혼자 하니까 더, 뭐, 답변을 훨씬 더 잘하시네. 다른 사람이 없어서, 그냥 백업 해줄 사람이 없어서 그러나? 더 잘하시네. 예. 예, 맞아요. 대표적인 선지자들이 이제 그렇게 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은 일단은 엘리야부터 시작해서 엘리사. 근데 엘리야와 엘리사는 따로 이렇게 선지서가 따로 없어요. 우리가 봤던 것처럼 열왕기 하에 그냥 열왕기 상과 하에 걸쳐서 이렇게 그냥 그 역사서에 걸쳐서 나오지 다른 선지서들처럼 또는 다른 선지자들처럼 이렇게 따로 책이 없어요. 그래서 요나서나 또는 아모스서나 뭐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문서 선지서라고 얘기해요. 문서 선지서. 그래서 이렇게 따로 이렇게 구분돼서 있다고 그래서 엘리야와 엘리사는 따로 이렇게 책이 없는데 아모스나 뭐 요나나 이제 다른 선지자들은 이렇게 따로 이렇게 책이 있다 그래서 문서 선지서라고 얘기를 해요.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아모스를 좀 다뤄보자고요. 아모스가 실제적으로 활동했던 시대는 뭐 정확하게 뭐 어떤 시대는지는 잘 알지 못하지만 일반적으로 그게 한 BC 한 760년에서 750년 정도로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대략을 잡고 있어요. 뭐 그건 뭐 정확하게 알수 없는 거지만. 근데 이제 우리에게 힌트를 이제 주는 것이 있는데, 여기 이제 그첫 부분이 이제 어떻게 되는지 보자고요. 유다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에 지진 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그 아모스서를 이렇게 보게 되면 그 시대 배경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 아모스가 활동했던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가, 누가 왕이었는가를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유다왕 우시아 시대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시아는, 아버지가 누구였죠? 우시아. 그렇죠. 아마샤였어요. 예. 엄청 대답을 잘하시네. 예. 아마샤가 아버지였죠. 그래서 우시아가 활동했을 그 시대가 북방의 여로보암 2세가 활동했던 그 시대였죠. 그렇죠? 그래서 유다왕 우시아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예,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그 여로보암 시대에 있었던 그 지진 전 2년이라고 하는데 이 지진에 관한 이야기, 그 요아스의 우시아 시대 그리고 또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시대에 있었던 이 지진이 굉장히 컸던 지진이었던 것 같아요. 뭐 어느 정도 지진인지는 뭐 정확하게는 알수 없지만 이 지진이 성경에 조금 기록이 돼 있는데. 요 지진이 어떤 지진이었는지를 좀 보여주는 장면을 우리가 좀 잠깐 가서 보자고요. 우리가 스가랴서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스가랴서 14장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14장 보면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쪽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이 산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왕 우시아의 때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자, 여기서 그 지진에 대한 이야기가 잠깐 성경에 언급되고 있는데, 이 지금 여호와의 날, 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은 어떤 날이냐면요. 그 우리가 성경 속에서 계속, 예, 그렇죠. 심판의 날을 얘기하고 여호와의 날, 큰 날, 뭐 이런 그것은 전부 다그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은 마지막 때를 얘기하는데, 그때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우시아 시대에 있었던 그 지진의 이야기를 스가랴가 끄집어내는데, 여기서 보게 되면 그 예루살렘 앞그 동쪽 감람산에 설때 감람산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이렇게 갈라져서 완전히 그 안에 이렇게 막 고리 패이듯이 막그 정도로 크게 우시아 시대에 있었던 그 지진처럼 사람들이 난리가 나가지고 막 도망가고 막 피신하고 하는 그런 난리가 있을 거라는 그런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때 있었던 이 지진이 굉장히 컸던 지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뭐 아주 작은 지진의 그런 것이 아니었고 굉장히 큰 지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상상해서 볼수 있는 그런 기록이죠. 그렇죠. 예, 그때와 같이 그렇게 막 무섭게 사람들이 두려워서 막, 막 난리를 치면서 도망했던 것처럼 아마 마지막 때 똑같이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때그 사람들이 그 난리 속에서 도망치는 그런 그것들, 그러니까 이 당시에까지 그때 있었던 지진이 계속해서 지금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두려웠던 그 지진으로 알고 있는 거죠. 그만큼 무섭고 두려웠던 지진이었다라는 거죠. 그냥 이렇게 잠깐 흔들리는 뭐 그런 정도의 지진이 아니라 막 산이 막 북쪽과 남쪽으로 막 갈려져서 막 이게 막 골이 패여지는 듯한 엄청난 그런 지진이 있었고, 그 지진은 그 주변에 근동에 있던 특히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잊혀지지 않는 그냥 무섭고 두려웠던 그런 지진이었던 것으로 이제 아마 기억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가랴가 이 마지막 날, 그즉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날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설명하면서 그 끄집어냈던 것이 바로 그때의 지진, 예, 우시아 시대에 있었던 지진을 끄집어냈던 것을 보니까 굉장히 무서웠던 지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모스에 기록된 이 사건과 뭐 기록된 이 내용과 그 스가랴에 기록된 그 내용이 같은 내용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음이라.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벤 하닷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아웬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으며 벳 아웬에서 규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기르에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어디에 대한 지금 죄그 벌을 내리시겠다는 거죠? 예, 다메섹의 죄니까 어디죠, 여기가? 예, 아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람. 그래서 하사엘이 나오잖아요.
기억하시나요? 그 하사엘 기억하시죠? 그 열왕기 하에서 우리가 하사엘에서 이야기했던 기억하시죠? 그래서 지금 이거 아람의 죄를 지금 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6절입니다.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음이라. 내가 가사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또 아스돗에서 그 주민들과 아스글론의 규를 잡은 자를 끊고 또 손을 돌이켜 에그론을 치리니 블레셋에 남아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것은 블레셋에 관한 이야기죠. 자,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지금, 이 지금 아모스 선지자는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북방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남방 유다에서부터 올라온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드고아에서부터 이제 올라온 사람인데, 그러니까 드고아는 남방 유다 쪽에 있는 지방이에요. 북방 이스라엘의 그 근방이 아니고, 그래서 지금 이 아모스가 이스라엘 북방 이스라엘로 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지금 그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이 앞으로의 일들,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처음에 와서 아모스가 이 말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어땠을까요? 예, 맞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 드고아는 지도로 봤을 때 어디냐면 그 베들레헴보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있고요. 예루살렘이 대충 어디 있는지 기억하시나요? 예루살렘. 예루살렘은 그 사해 있잖아요. 사해의 머리 부분에 서쪽에 있어요. 머리 부분 서쪽에 예루살렘이. 그래서 맨 위에 사해 맨 위에 쪽에 있는데, 잠깐만요. 제가 한번 지도를 좀 한번 내가 어디다 다운을 해놨는데 다운이 해놓은 것들이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네. 지도를 어디다가 만들어놨는데 어디다 만들어놨는지 누가 활동했다고요? 지도를 좀 잠깐, 지도를 좀 잠깐 보자고요. 이제 여기가 이제 갈릴리, 갈릴리 바다죠. 갈릴리 바다에서 여기가 이제 요단강, 지금 내려오는 그 요단강 물줄기죠. 여기가 이렇게.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사해, 그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 여기가 이제 그 사해의 여기가 머리 부분이죠. 머리 부분에, 머리 부분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쭉 가십니까? 서쪽으로 가시면 여기가 예루살렘이 있고요. 예루살렘 아래쪽에 보면 여기 베들레헴이 있죠. 그 베들레헴보다 더 아래로 내려오면 여기가 드고아예요. 여기가 드고아인데 그 이스라엘과 그 남방 유다의 그 경계점이 어디냐면 바로 베델이에요. 그래서 단과 베델에 이제 그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여기가 여기서 예, 제단에서 예배하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요 사해를 중심으로 해서 요 위쪽은 이제 남방 유다가 아니 그러니까 그 북방 나, 요쪽, 아래쪽은 남방 유다가 되고 위쪽은 북방 이스라엘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그 아모스는 이 드고아에서부터 이제 올라온 거예요. 올라와서 이제 선포를 한 건데 그 드고아에서부터 올라와서 선포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자, 들어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변방에 있는 그 암몬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신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을까요?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반응이. 이제 뭐 아니 얼씨구나 하고 좋았죠. 얼씨구나 하고 좋았어요. 왜냐면 뭐 지금 자기 나라에 관한 심판이 아니니까. 그죠? 변방에 있는 나라들을 하나님이 치신다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예? 뭐 그러면서 뭐 환호를 했겠죠. 뭐 아모스를 막 높이 울리면서 아, 역시 당신은 대단한 선지자입니다. 그러면서 상당히 좋아했겠죠. 예? 그러고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가사를 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을 치겠다 그러니까 막 환호를 했겠죠. 와, 당신 역시 선지자 같은 선지자가 드디어 나타났다 그러면서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그죠? 그러고서 또 9절에 가서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에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음이라. 내가 두로 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자, 이건 또 어딜까요? 예, 두로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두로는 어디 있냐면 그 이스라엘 위쪽, 예, 이스라엘 바로 위쪽에 있는 게그 두로예요. 그러니까 그 페니키아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그래서 그 족속들도 치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어떤 것들에 대한 죄악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아까 제일 처음에 봤던 다메섹의 죄, 즉 그래서 암몬의 죄를 이야기할 때그 죄가 뭐였나요? 첫 번째 보니까 그들이 철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했다. 예? 그리고 아웬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으며 벳 에덴에서 규를 잡은 자를 끊으리니 그러니까 왕들을 얘기하는 거죠. 아람 백성들이 사로잡혀 기르기를 이르리라.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들이 철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했다라는 거죠. 그게 지금 죄라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블레셋에 대해서 얘기할 땐 뭐였어요? 이는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다라는 거죠. 그 사람들을 팔아서 넘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뭐예요? 네, 그렇죠. 인질매매한 거죠. 사람들을 막 잡아다가 그냥 팔아 넘긴 거예요. 에돔에다가. 그죠?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을 보고 하나님이 가사성에 불을 보내서 궁궐을 불살라 버리겠다는 거죠. 그리고 또 두로의 죄를 얘기할 때뭐 어떤 것을 얘기하나요?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에돔에다 다 넘겼다라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을 막 잡아다가 그냥 막 팔아 넘긴 거죠. 그죠? 그런 것을 두고 내가 너희들의 죄를 용서하지 않고 내가 너희들을 멸망시키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11절 계속 보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칼로 그의 형제들을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 없이 품었음이라. 내가 대만에 불을 보내리니 보스라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기서 에돔의 죄가 나오는데 이 에돔의 죄는 뭐였어요?
그 형제들을 쫓아가면서 긍휼을 버리고 사람들을 분을 품고 막 죽였다라는 거죠. 그런 것에 대해서 내가 심판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암몬은 이스라엘 땅으로부터 동쪽에 있는 땅이에요. 이스라엘에서부터 동쪽에 있던 땅이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암몬,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땅이죠. 두로, 그 다음에 가사, 블레셋, 남쪽.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을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지금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13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 벤 여인의 배를 갈랐음이니라. 내가 라바 성에 불을 놓아 그 궁궐들을 사르되 전쟁의 날에 외침과 회오리 바람의 날에 폭풍으로 할 것이며, 그들의 왕은 그 지도자들과 함께 사로잡혀 가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다메섹은 약간 좀 북쪽에 있고, 좀더 내려와서 암몬 땅이 있는 거죠. 다메섹은 약간 위쪽에 있고, 암몬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이스라엘 쪽에서 동쪽에, 그러니까 그 요단강을 건너서 동쪽에 있는 거죠. 그리고 2장으로 넘어가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습니다. 내가 모압에 불을 보내리니 그리옷 궁궐들을 사르리라. 모압이 요란함과 외침과 나팔 소리 중에서 죽을 것이라. 내가 그 중에서 재판장을 멸하며 지도자들을 내가 그와 함께 죽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모압은 또 어디죠? 자, 모압은 이스라엘 아래, 그러니까 유다에서 동쪽이에요. 그러니까 지도를 생각하시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위쪽에는 이스라엘에서 북방 이스라엘에 있죠. 남방 유다가 있어요. 그러면 남방 유다에서 오른쪽, 그 동쪽으로 직접 가면 어디냐면 모압이에요. 유다에서 유다의 바로 동쪽이 모압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바로 동쪽이 뭐라 그랬어요, 아까? 아, 암몬. 아니, 블레셋은 유다에서 더 서쪽으로 가서 있는 게 블레셋이고, 그죠? 그 유다에서 다시 한번 보자고. 유다에서부터 바로 동쪽에 있는 것이 무슨 모압,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바로 동쪽에 있는 게 암몬. 그죠? 그거로만 기억하시면, 이스라엘에서 바로 동쪽은 암몬, 유다에서 바로 동쪽은 모압. 그리고 모압보다 조금 더 아래로 내려간 게 에돔이에요. 대충 머리로 이렇게 상상을 해보시라고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남방 유다에서 동쪽이면 모압, 그다음에 북방 이스라엘에서 동쪽이면 암몬, 그리고 모압에서 아래는 에돔, 그다음에 유다에서 서쪽으로 저쪽 그 지중해 쪽으로 가면 블레셋, 그러니까 가사 블레셋이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스라엘에서 바로 북쪽으로 곧장 올라가면 거기가 이제 두로. 그리고 또 이스라엘에서 좀더 이렇게 동쪽, 북동쪽으로 올라가면 거기가 이제 다메섹이죠. 그러니까 암몬 위쪽으로. 다메섹은. 그죠? 대충 뭐 다는 기억할 수 없겠지만 대충 몇 가지만 기억을 해 놓으시면 돼요. 왜냐면 그 나오는 나라가 거의 비슷한 나라들이 대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뭐 애굽 같은 건뭐 금방 알잖아요. 애굽은 어디 있는지 우리가 금방 아니까. 뭐 바벨론도 뭐 금방 어디 있는지 알고. 그죠? 그거는 쉬운데, 막 이제 여기 나라가 헷갈리는 거지. 뭐 암몬이 어디였는지, 모압이 어디였는지 막 헷갈리는데, 유다 바로 옆이 뭔지, 그다음에 이스라엘의 바로 옆이 뭔지만 기억하면 좀 이해하기가 좀 쉬울 거예요. 유다 바로 옆은 모압. 그다음에 이스라엘의 바로 동쪽은 암몬, 그러니까 암몬 위쪽은 다메섹, 그리고 이스라엘 북쪽으로는 두로, 그다음에 유다의 서쪽으로는 블레셋, 그다음에 모압 바로 아래는 에돔. 그러면 대충 아시겠죠? 그래서 2장에 보니까
모압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모압의 죄는 뭐였냐면 에돔 왕을 죽여서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다라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고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시대가 어느 시대라 그랬어요? 여로보암 2세 시대라고 그랬잖아요. 여로보암 2세 시대니까 이스라엘 나라에 있어서는 어떤 지금 상황이에요, 지금. 제일 강성한 시대고 제일 잘 사는 지금 시대잖아요. 그죠? 가장 지금 잘 살고 있는 시대에서 지금 나오는 이야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시대 배경을 조금 이해를 해야지 이 내용을 조금 이해할 수 있어요. 지금 가장 강성하게 잘 살아가고 있는 그런 시대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뭐, 안 들리는 건 아니죠. 너무 좋은 거죠. 자기네들도 발전하고 있는데 더 이제 나라가 강성해질 수 있으니까. 우리 예전에 보았던 그 지도를 또 잠깐 보자고요. 지도가 보이시나요? 보이세요? 예. 여기가 지금 아래쪽. 여기가 지금 갈릴리 바다죠? 요단강.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사해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요 바로 위쪽, 요 바로 위쪽이 그 베델이라고 그랬잖아요. 베델. 그죠? 그러니까 베델이니까 여기까지가 이스라엘 땅이란 말이에요. 여기까지가. 예? 여기서부터 요 아래쪽으로. 그 여기 보면 페니시아. 그러니까 두로죠. 그죠? 두로와 시돈이라고 얘기할 때 여기가 두로잖아요. 이거 시돈이고. 그죠? 위쪽, 그다음에 아래쪽으로는 필리스타라고 얘기했는데 여기가 이제 가자 부분. 여기가 욕바 가자 에시돗. 여기가 이제 블레셋 땅. 그죠? 그리고 아래쪽으로 에돔, 모압, 암몬. 그죠? 이쪽으로 가면은 올라가면 어디에 여기가 이제 이 위쪽은 어디에요? 여기 다메섹 여기 보이잖아요. 여기 다메섹. 네, 여기 단이 여기 있고 그죠? 위쪽으로 올라가면 여기가 다메섹이고 여기가 암몬, 모압, 에돔. 그다음에 뭐 애굽은 쉽게 아니까 뭐 여기는 뭐알 것도 없고 그죠? 네. 지도를 머릿속에 조금 그려놓으시면 이거를 생각할 때 좀,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스라엘과 유다 땅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나라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 너희들 이제 다, 너 다들, 너희들 다 죽었어, 이제. 응? 너희들 다 죽었어. 그러면서 좋아했겠죠. 이제 앞으로 더 풍성하게 될 거니까. 자기네들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그 주변 나라들에 대한 심판이니까. 근데 이거를 보면서 한 가지를 기억을 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모스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하실 일, 심판을 하실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이스라엘의 주변에 있는 나라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그 죄들이 어떤 것들인가요? 예. 어떻게 보면은 좀그 도덕적인 문제가 좀 많이 거론되잖아요. 그죠? 사람을 팔고 죽이고 뭐 이런 것들. 그죠? 근데 2장 4절에 가서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곳에 미혹됨이니라. 내가 유다의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자, 여지껏 그 이방 민족, 즉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에 대해서 그 서너 가지 죄를 얘기할 때그 죄에 대한 것들은 대부분 도덕적인 면, 사람을 팔고 죽이고, 예?
이런 죄들을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지적을 하시면서 내가 이것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유다에 대한 죄를 얘기하시면서 말씀하시는 죄는 그런 죄가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런 어떤 도덕적인, 윤리적인 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며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된 것에 미혹됐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거짓 것에 미혹됐다라는 게 뭐야 대체? 이게 바로 우상을 섬겼다라는 거죠. 우상을 섬겼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도덕적인 것, 윤리적인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거,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멸시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고자 하는 것이 윤리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변 국가의 그 죄를 지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지금 이 그림을 한번 보자고요. 하나님이 아모스를 통해서 지금 그 주변 나라에 있던 죄를 지적하시면서 내가 그들을 심판하시겠다 막 얘기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너무 좋았어요. 주변 국가들을 다 심판하시겠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죠. 그런데 거기다 더불어서 아래에 있는 유다 땅까지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겠다라니까 더 신났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유다 땅까지 심판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될까요? 뭐 완전히 그냥 다, 왜냐면 그때 당시만 해도 유다 땅에 있던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하나님의 성전이 어디 있냐면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진짜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자기네들은 시기가 나는 거예요. 우리는 성전이 없어서 단과 베델에다 거기다가 이렇게 지어놓고 하는데 저쪽에는 성전이 막 있으니까 그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이 아직도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 성전에 대한 부러움이 있는 거지. 쟤네들은 그게 있는데 우린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좀 시기가 많이 나는 거지.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얼씨구나.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면 우르르 우리가 모를 내려가가지고 그 예루살렘도 다 차지하고 성전도 우리 것으로 만들고. 그 얼마나 좋아. 신났죠.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모스의 선지자에 대한 평이 좋았겠어요? 아니면 나빴겠어요? 네, 상당히 좋았겠죠. 상당히 이런 이야기를 할 때까지는 아모스에 대한 굉장히 좀 이렇게 좋은 평을 했을 거라고요. 근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2장 6절로 넘어가면서부터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자 그러면 은을 받으면서 의인을 팔아 버렸고 신한 켤레 값으로 그러니까 터무니없는 값으로 가난한 자를 팔아 버렸다는 거 사람을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어떻게 했다라는 거야? 한 여자를 놓고 아버지와 아들이 두 남자가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자를 놓고 뭐 더러운 일을 했다라는 거죠.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북방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어느 만큼 부패해 있고 이들이 한 행동들이 어떠한 행동들인지를 알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뭐라 그러죠? 부자는 굉장히 부자고, 예, 못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못 살고, 그러니까 이 빈부의 차가
굉장히 심하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돈이 많은 사람들은 더 많이 긁어모으고 없는 사람은 계속 없고, 그러니까 이 빈부의 차가 극심하게 일어나면서 이 부를 차지했던 사람들이 이 가난한 사람들, 돈이 없는 사람들, 못 사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긴 것이 아니라 더 착취를 했다고. 못 사는 사람들에게서 돈을 더 긁고 더 많이 얻어서 이 사람들을 완전히 그냥 막 밟아버리는, 아주 그냥 그 사회 구조적으로 굉장히 빈부의 차가 심해짐으로 말미암아 그 차별이 굉장히 심해졌어요. 막 사람들을 막 쉽게 팔아버리고 막 성적으로 문란하고 굉장히 예, 안 좋은 상태였던 거죠. 내가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에 열매와 그 아래에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또 너희 아들 중에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니를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아모리 사람들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다 그랬어요. 아모리 사람이 어디 사람이죠? 아모리 사람이 어디 사람이야? 아모리 사람. 여럿이 같이 할 때는 막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이거 참 그게 안 되네 이게 오늘은. 예. 그렇죠. 가나안 땅의 대표가 아모리였잖아요. 예? 아모리 땅을 내가 주겠다. 아모리 땅을 내가 심판하겠다라고 했다. 아모리의 죄가 가득 차서 내가 그 땅을 심판하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가나안의 대표를 뽑아서 얘기했던 게 아모리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아모리 사람들 그 앞에서 멸하였다.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멸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그들을 멸하고 내가 너희들을 애굽 땅에서부터 이끌어와 가지고 내가 너희들에게 이 약속한 땅을 주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 10절이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그리고 내가 그 아들들 가운데에서 선지자를 일으켰고 청년 중에서 나시르를 일으켰고 이스라엘 청년들아 그렇지 아니하냐?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니?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나시린은 포도주를 먹을 수 없게 돼 있죠. 그죠? 나시린은 포도주를 먹으면 안 되는 사람한테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억지로 포도주를 먹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 거예요? 너희도 엿 먹어봐 한번. 네? 그러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다. 지금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 가운데서 선지자를 세웠고 나시린들을 세우지 않았냐. 내가 세운 사람들이 나시린이며 선지자들 아니냐. 근데 너희들이 그들에게 어떻게 했니? 나시린은 포도주를 마시라고 내가 율법에 했는데 그들에게 술을 부어 마셨고 내가 너희들에게 선지자를 줬는데 그들에게 너희들은 예언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어떤 상태신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보시라고. 하나님을 분노케 하고 있는 거죠. 그죠? 13절부터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르니.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곡식을 넣는데 곡식을 더 많이 담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걸 꾹꾹 눌러야 되잖아요. 그래야 더 많이 더 곡식을 넣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꽉꽉 눌러가지고 그거 더 많이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눌러버리겠다는 거죠. 빨리 다름박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활을 가진 자도 설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용사 가운데 그 마음에 굳센 자도 그날에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무슨 소리예요 이게? 네. 너희들은 무슨 짓을 해도 무슨 짓을 해서 내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죠. 그죠? 네가 아무리 빨리 도망간다 할지라도 너는 도망 내 손에서 내 심판에서 도망갈 수 없고 네가 아무리 힘센 자라 할지라도 내 심판에서 너는 여기서 살아남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 너희들을 다 멸해버리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무슨 수로 이것을 이 심판을 빠져나가려고 한다 할지라도 내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지막지한 심판이라는 거죠. 아무도 내 심판, 내 진노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아모스 선지자가 지금 이야기했던 그 심판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처음부터 시작해서 다메섹과 가사와 두로와 지금 에돔과 암몬과 모압과 이런 것을 얘기했을 때, 그들의 죄는 어떤 거였어요? 하나씩. 하나씩. 거의 하나씩이잖아요, 죄가. 네? 그리고 유다에 와서야 더 이제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죠? 유다에 대해서는 딱 집어가지고 율법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나를 멸시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스라엘은 죄가 한두 가지예요? 엄청 많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모스로부터 들었을 때 어떤 느낌으로 받았을까요, 이거는? 그러니까 다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고작 하나님이 지적하신 게 하나의 죄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스라엘은 죄가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주르르 나열을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스라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뭐와 뭐를 얘기해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과 또 나시린들을 무시하면서 예? 그들에게 했던 그런 행위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이 이 사회, 지금 이 풍요로운 가운데에서 그들이 누리면서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들을 막 oppress했던, 그냥 막 핍박했던 그런 이야기들, 또 윤리적인 문제와 율법적인 문제를 두 가지를 다 들고 나오셨어요. 그죠? 3장으로 가서 보자고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라오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자, 요 말을 한번 잘 들어보자고. 2절을 한번 보라고.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다라는 거. 이 말을 하는 하나님의 심정을 좀 생각해 보라고요. 지금 하나님의 심정이 어떤 심정인 것 같으세요? 그냥 약간 좀 화, 야, 약간, 약간 지금 화가 나신 그런 상태인가요? 아니면 지금 어떤 상태신 것 같아요? 한번 요 말을 하셨을 때 하나님의 그 심정이 어떤 심정으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렇지. 내가 누군가를 끔찍이 정말 사랑했는데, 내가 이한 사람만 바라보고 나의 모든 걸다 줬어. 네? 내가 가진 내 마음과 정말 내가 가진 모든 걸다이 사람한테 다 바쳤어. 너무 사랑해서 다 줬는데, 이 사람이 나를 멸시하고, 내가 싫어하는 것만 하고, 나에게 아픔을 막 던져줬다면 이 사람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이겠어요? 우리가 주변에 이런 사람들, 네? 내가 이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내가 누군가에게 정말
내가 모든 것을 다준 사람은 그렇게 보면 많지 않겠지만, 내가 그래도 내 마음을 다 쏟아줬던, 내 시간과 내 돈과 내 정성과 내 마음을 다 주었던 누군가가 나한테 이렇게 막 나를 아프게 하면, 그 사람을 봤을 때, 또그 사람을 대할 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너무 밉잖아요. 너무 미운 거야.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난 너밖에 몰랐는데, 넌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그 아픈 마음을 느끼고, 그거에 무한대를 곱하면 이게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지금. 내가 그 아팠던 그 마음에 무한대를 곱하면 요 아버지의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왜? 우리는 누군가가 나한테 그런, 내가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배반을 하고 나한테 상처 주는 그런 일을 했을 때 상처가 크게 되잖아요. 마음이 너무 아프고 힘들고. 그죠? 그러면 나한테 그 사람이 그런 일을 했을 때그 다음에 내가 그 사람한테 또 다시 그렇게 마음을 쏟아줄까요? 뒤돌아서 버리고 말아요. 너무 크게 상처를 받아버렸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더 이상 은혜를 베풀고 싶지도 않고 내 사랑을 베풀어 주고 싶지 않은 거야. 너무 미우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은 이거를 지금 몇 번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밖에 몰랐어요. 이 많은 다른 나라들 가운데에서 오직 이스라엘에게 모든 신경을 다 쏟았고, 이스라엘에게 모든 사랑을 다 부었는데, 그들이 한두 번을 배반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은 배반을 해왔어요. 근데, 우리가 모세 오경을 보아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아프게 했어요. 그렇게 아프게 했을 때, 하나님이 또 그들이 조금만 잘못하는 거 보이면 하나님은 금세 마음이 녹아가지고 또 금세 잡아 그러면서 그들에게 또 은혜를 또 베풀었단 말이에요. 은혜를 조금 베풀면 또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하면 또 잘못했다 그러고 그러면 또 하나님이 또 용서하시고 또 사랑해주고 이거를 지금 몇 번을 하신 거예요 도대체? 한두 번 하셨어요? 자, 한번 이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주님, 우리가 몇 번까지 용서를 할까요? 그러면 지금 베드로는 한 서너 번 정도 용서하면 이 정도면 그래도 제가 좀 진짜 많이 용서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를 하고 싶어갖고 이 이야기를 꺼낸 건데, 예?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응? 70번에 7번이라도 그러면 네가 용서해라. 그러면 449번까지만 용서하고 500번째는 그냥 완전히 아작을 내버려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예? 끝까지 용서하라는 이야기죠. 누가 했던 거예요, 그게? 그게 아버지가 하신 거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에게 했던 게 바로 그거란 말이죠. 이스라엘이 그렇게 아버지를 아프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아버지를 아프게 할때 신경이나 썼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나를 너무나 아프게 했는데 그 사람이 내가 너무 아파갖고 밥도 못 먹고 정말 막 식음전폐하고 막 끙끙 앓고 있는데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어요. 그러든지 말든지 뭐 그럼 너는 그래라 나는 내가 할일 한다 그러고 있으면 그 꼴을 보면 어떨까요? 나는 자기 때문에 막 식음전폐를 하고 막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막 너무 가슴이 아파갖고 막 억장이 무너지는데 나한테 대해서 근데 그 마음이 추스린다고 돼서 그게 잘 추스려지는 거냐고요.
내가 추스리고 싶다 그래서 추스려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 마음이. 추스리려고 내가 추스리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는 거지. 내가 그 추스려지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솔직히. 예? 근데 한 번을 누군가가 나한테 그랬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근데 한 번이 아니잖아요, 이게.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이 말씀,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요 한마디에 아버지의 마음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안에. 그 한마디에. 예? 이런 거 있죠. 100마디에 하고 싶은 말을 단 한마디로 암축해서 하는 거. 예전에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달라고 막 불평을 했을 때, 먹을 게 없다고 불평했을 때, 또 먹을 고기가 없다고 막 불평을 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내가 이 사람들을 낳았습니까? 네? 내가 이 사람들 낳았습니까? 그러면서 막 하나님한테 불평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니, 하나님, 이 사람들을 네? 바다의 모든 네? 물고기를 잡아온들 이 사람들을 다 어떻게 먹입니까? 그랬잖아요. 이거 이 사람들 어떻게 먹이냐고, 이 사람들. 그때 하나님이 어땠어요? 하나님이 단 한마디 하셨어요. 무슨 말을 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아니, 하나님이 딱 한마디 하셨어요. 딱 한마디. 뭐, 대충 그 이야기, 뭐 어떤 내용인지 기억나시죠? 그때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 뭐였냐면, 내 손이 짧으냐? 네, 내 손이 짧으냐? 그 한마디 하셨어. 다른 이야기 안 했어요. 그 한마디 하셨어. 그러면 아버지가 그 한마디에 내 손이 짧으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어요? 아버지가 너무 아팠어, 그때. 왜? 모세, 너는 나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백성들은 나한테 이럴 수 있지만, 너 나한테 이러면 안 되잖아. 내가 네 손에 모든 능력을 주었고, 네가 이 모든 능력을 행했잖아.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에게 알려줬잖아. 그때 아버지가 너무너무 아팠어. 그래서 단 한마디밖에 못하겠어. 내 손이 짧으냐? 지금 아버지가 하시는 그 말. 요 말이에요.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우리가 뭐 아모스의 뭐 어떤 내용을 많이 이해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아버지의 지금 이 심정, 아모스에게 지금 전하는 요 한마디. 이 한마디에 모든 아버지의 그 슬픔과 아픔과 그 찢어지는 마음이 이 한마디에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이 말을 하면서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거예요. 난 너밖에 몰랐어. 그때 너는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여기서 쾅 하고 느끼지 못하면 이 아모스를 아무리 이해해도 뭐알수 없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의 모든 죄악을 너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자, 여기서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이 말이 무슨 말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두 사람이라는 것은 아버지와 지금 이스라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와 내가 뜻이 같지 않은데 어떻게 동행할 수 있겠니?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팔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내가 너희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내가 이러겠니? 뭔가가 잡은 게 있으니까 사자가 우는 거 아니겠니? 내가 아무런 이유 없이 너희들한테 이렇게 화를 내는 거니? 덫을 땅에 놓지 않은데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 튀겠느냐.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사자가 부르짖은 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오는 이 심판이 하나님께로 온다라는 거죠. 아스돗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에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의 산들에 모여 그성 중에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하라. 다 데려와서 너희들이 하는 것이 짓거리들이 뭔지 보라는 거죠.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을 행할 줄 모르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자,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도무지 악한 짓을 하면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들이 정말, 그들은 선한 일이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쇠하게 하며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주걱을 건져낸 것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에나 걸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 말씀이니라. 너희는 듣고 야곱 족속에게 증언하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여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겨울 궁과 여름 궁을 치리니 상하 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겨울 궁을 쌓아놓고 여름 궁이 따로 있고 상하궁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아주
네, 굉장한 부자들이라는 거. 사치가 뭐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빈부의 차가 굉장히 심해서 부자는 막 말할 수 없이 부자고, 가난한 자들은 너무 가난하고.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너희가 성 무너진 태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루 만에 던져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야? 언제가 이때라는 거지? 아시리아에게 이렇게 당하잖아요.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무너진 게 아니죠. 아시리아에게 시편 22편으로 한번 가보죠. 시편 22편은 뭐라 그랬죠? 우리 여러 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몰라요? 이거는 내가 그 여러 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22편.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그대로 이야기한 거라고 내가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처음 들어봐요? 한번 스스로가 한번 다시 한번 잘 따라와 보라고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축거리며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질 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여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가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리니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와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이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서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의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옵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여기까지만 읽어봐도 무슨 내용인지
이해하시겠어요? 내가 이거 한두 번 얘기한 게 여러 번을 얘기했는데 그때마다 빠지셨나 보죠? 여기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와요? 바산의 힘센 소들이 둘러쌌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내가 바산의 소에 대해서도 내가 설명을 했었는데, 신명기 33장에 22절. 깨끗해요? 33장 22절. 깨끗해요, 거기도? 그래서 이제 좀 연결이 되세요? 4장 4절부터 다시 돌아옵니다. 아모스 4장 4절부터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십일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을 잘 들어보세요.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십일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구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뭘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죄를 짓고 있다고요? 잘 읽어보세요. 아무 생각 없이 읽지 마시고. 무슨 말인 것 같아요, 지금? 자, 이 말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너희가 베델에 가서 범죄를 하고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고 예?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의 십일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보라는 거야. 지금 수은제가 뭐냐면요. 예? 이 수은제는 감사함으로 드리는 제사예요. 화목제예요, 이게 지금. 감사함으로 드리는. 우리 화목제 했을 때 기억나죠? 화목제 할 때는 서원할 때 화목제 하는 게 있고, 감사해서 드리는, 또 감사 화목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낙헌제는 뭐냐면, 예? 첫 번째,
수은제로 드리는 거는 땡스기빙으로 드리는 거,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 그 다음에 낙헌제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 다 화목제예요. 지금 화목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예? 근데 너희는 가서 베델에 가서 범죄를 하고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면서 아침마다 너희 희생 제물을 드리고 3일마다 너희 십일조를 드리고 누룩을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낙헌제로 지금 드린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응? 그런데 이것이 뭐라고요? 이거를 지금 하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화목제를 드리면서 그것도 3일마다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반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 스스로 이런 행동들을 하면서 이것이 너희가 기뻐서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스스로 이런 일을 하면서 스스로 막 기뻐하는 거야. 와, 이거 내가 하고 있다고. 응? 화목제물로, 기쁨으로, 서원하는 마음으로 희생제물을 드리고, 십일조를 드리고, 너희들이 지금 너희들 스스로 기뻐가지고 나는 잘하고 있어. 율법을 잘 지키고 있어 라고 지금 잘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기뻐하는 거라니. 너희들은 이렇게 열심을 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이 내가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 너희가 기뻐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었다면? 교회에서 막 난리를 치면서 찬양을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를 하고 십일조를 드리고 선교헌금을 드리고 봉사를 떠나고 선교를 떠나고 근데 너희들이 이걸 다 기뻐한다는 거야. 너희들 스스로가 기뻐하면서 열심히 한다는 거야, 이거. 근데 이거는 나를 전혀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전혀 기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어요, 아까? 아버지는 가슴이 찢어져서 울고 있어. 아버지는 저기서 가슴이 너무 아파가지고 울고 있는데 자기네들은 북치고 장구치고 할거다 하면서 우리는 잘하고 있다라고 지금 기뻐하고 있다라는 거 그거를 자기네들 스스로가 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3일마다 십일조를 드린다고 돼 있어요. 네? 3일마다. 근데 어떤 성경에 보면 이거 3년이라고 돼 있거든요. 돼 있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3일이라고 돼 있는 것도 있어요. 예?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개정 개역에는 3일이라고 나와 있어요. 영어로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3년이라고 돼 있죠. NIV에는. 그죠? 한국말과 완전 다르죠. 3일과 3년은 완전히 다른 날이잖아요. 근데 요 말이 3년이 될 수도 있고 3일이 될 수도 있어요. 예? 요 단어가 예? 요 단어를 욤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욤이라는 것은 사실은 예. 욤키퍼 할때욤 그러잖아요. 그 욤이라는 게 날이라는 뜻이에요. 날. 데이라는 뜻이라고. 근데 이 욤이라는 단어가 이어로도 사용될 때가 있어요. 데이로 사용될 때가 있고. 그래서 어떤 번역판은 3년이라고 번역한 것도 있고, 어떤 것은 3일이라고 번역한 것과, 한글 성경은 3일이라고 번역을 했죠. NIV는 3년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내가 보고 있는 지금 ESV도 3일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것이 뭐냐면,
만약에 이것이 3일이라고 번역을 한다면 우리는 3일이라고 보는데 3년이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 3년에 한 번씩 십일조를 드리는 율법이 있어요. 뭐 기억도 안 나겠지만 예? 예, 기억도 안 나겠지만 뭐 3년에 한 번씩 십일조를 드리는 율법이 있어요. 예? 자, 그러면 3년에 드리는 십일조가 있는데 그러면 이거를 만약에 3일에 드렸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3년에 한 번씩 드리는 율법이 있는데, 예? 3일에 한 번씩 이거를 드렸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율법을 어긴 거예요? 아니지. 더 열심을 내는 거지. 더 열심을 내는 거예요. 3년에 한 번씩 십일조를 하라고 했는데 3일에 한 번씩 하니까. 뭐 신명기 14장으로 한번 가보자. 8절에 있죠.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성 중에 거류하는 객과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러니까 3년에 한 번씩 예? 소산의 10분의 1을 들여서 성읍에 저축해서 누구를 주라는 기업이 없는 레위인들은 땅을 배분받지 못했으니까. 예? 그 다음에, 내성 중에 거류하는 객, 고아, 과부들, 예? 먹을 게 없으니까 그 사람들은 예? 이걸 주라는 거지. 불쌍하고 배고프고 도움을 필요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3년에 한 번씩 이거를 드리라는 거지. 예?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 불쌍한 사람들을 더 핍박하면서 그 사람들의 피를 빨아먹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3년에 한 번씩 이그 10의 1을 모아가지고 불쌍한 사람을 주라고 그랬는데 만약에 이걸 3일에 한 번씩 11조를 드렸다면 너무 막 넘쳐나니까, 어? 자기만 너무 넘쳐나니까,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신명기 14장에 율법에 뭐라고 돼 있어요? 네가 이렇게 하면 뭐 하겠다 그랬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람들이 받고 싶은 건 뭐예요? 하나님의 복. 네? 3년에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3일씩 드리겠다는 거예요. 3일씩. 더 많이 부어주시겠지, 복을. 네? 복을 더 많이 부어주시겠지. 막더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율법에 있는 것보다 더 열심을 냈다라는 거야. 뭐에? 종교 행위에. 종교 행위에 열심을 냈어요. 종교 행위에 열심을 냈더니, 어떻게 됐어요? 지금 잘 살고 있잖아요. 잘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처럼. 응? 너무 잘 살고 있잖아요, 지금. 부자는 계속 부자가 되고 있으니까. 지금 여로보암 2세 때 가장 지금 뭐
최고로 지금 잘 살고 있을 때니까. 근데 그 사람들 가운데 아무 누구도 아버지의 아파하는 마음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없어. 아버지가 어떤 마음이시고 아버지가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런 모든 행위를 기뻐하고 계신지 안 기뻐하고 계신지 관심이 있어요. 관심이 없다는. 이것은 너희들이 기뻐하는 거래. 나는 너무 아파 지금. 더더욱이 이런 아픔 가운데 너희들이 하는 행위를 보니까 구역질이 나. 너무 싫어. 그래서 이사야 1장에 하셨던 말씀이 뭐였어요? 이사야 1장 기억하시죠? 이사야 1장을 못 지나 이사야 1장을 못 봤다고 얘기하진 않겠죠, 설마. 이사야 1장은 아마 줄이 많이 쳐져 있을 거예요. 깨끗해요? 도대체 나하고 공부한 거 맞아요? 자, 이사야 1장 10절부터 보죠. 너희 소돔에 관원들아, 지금 유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이뇨? 나는 수장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때 내가 내 눈을 너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은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하고 있는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런 번제, 너희들이 드리고 있는 모든 제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 갖고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 갖고 오지 말라는 거예요. 구역질 난다는 거 그런 거. 근데 그들은 열심히 가져오면서 제사를 드리면서 뭐 하는 거야 지금? 나는 하나님께 다 드렸어.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렸어. 이러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제발 좀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 지긋지긋한 재물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너희한테 그거를 가져오라 그랬니?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 제사는 하나님이 왜 시키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뭐예요, 도대체? 어떻게 해서든 용서하고 싶은 마음. 어떻게 해서든 죄를 용서해주고 싶은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제사는 하나님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거지. 어떻게 해서든 너의 죄를 용서해줄게. 라는 것이 바로 제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네가 은혜 가운데로 들어올 수 있도록 나를 만날 수 있도록 네가 죽지 않게. 근데
그들을 위하여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라는 것을 줬는데 그들이 올때 어떻게 갖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냥 동물 태워 죽이는 걸로 자기네들이 할 거를 다 했다라는 거지. 나의 모든 행위를 다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라, 하나님이 하라는 거다 했다라는 거지. 이렇게 하라고 했잖아요. 내가 했잖아. 동물 태웠잖아. 뭘더 원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는가?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자. 어떤 학생이 있어. 그 학생에게 피아노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시간에 꼭 와. 선생님이 이거 가르쳐 줄게. 너무너무 힘들어해서 돈안 받아, 안 내도 돼. 내가 그냥 가르쳐 줄게. 모든 준비를 다해서 이 학생에게 정말 총성을 다해서 가르쳐 줬어. 근데 와가지고 너무 성의 없이 피아노를 치는 거야. 말도 안 듣고. 너무 속이 상했어. 모든 시간과 모든 정성을 얘한테 다 쏟아주고 있는데, 와가지고, 너왜 그렇게 하니? 그랬더니, 뭐가 어때서요? 왜 그러세요, 나한테? 아니, 오라 그래서 내가 왔고, 나 지금 피아노 치고 있는데, 왜 나한테 신경질을 해? 만약에 그렇게 반응을 했다고 한번 치자고. 아이가. 그러면 내 마음이 어떻겠어? 나는 어떻게 해서든 얘한테 피아노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얘한테 도움을 주려고. 사랑의 마음으로. 내 정성과 시간과 내 모든 걸다 쏟아줬는데. 오라 그래서 내가 왔고. 내가 지금 피아노 치고 있는데 왜 나한테 화를 내냐고. 근데. 걔에게는 전혀 마음이 없고, 고마운 마음도 없고, 그런 게 눈에 막 보인다면, 속이 상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아주 작은 부분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하라 그러는 거 내가 다 했는데,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하라는 거다 했는데. 열심히 하는 거야. 제사도 열심히 하고, 십일조도 열심히 드리고. 기뻐하시겠지, 그러면. 나 축복하시겠지. 하나님은 너무 가슴이 아픈가, 그럼. 너희들이 하는 행위가 지긋지긋하다는. 너희들이 하는 찬양이 지긋지긋하다는. 너희들의 기도 너무너무 듣기 싫다라는. 자, 우리 한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내가 하고 있는 모든 행위, 나의 예배의 행위, 성도의 행위라고 하는 모든 것들이 정말 아버지가 기뻐 받으시는 건가? 아니면 아버지는 나 때문에 아파. 너무 아파서 울고 계시는데, 나 혼자 열심히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어떻든 말든, 난 열심히 했잖아. 이렇게 시간 내가 투자했는데, 내가 이렇게 정성을 보였는데, 뭐, 이거보다 더 어떻게 하라고. 그렇게 말한다면, 아버지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는 자인가? 아니면 내가 다가갈 때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면서 울고 있는가? 우리는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아모스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현대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열심이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가?
행위가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근데 이걸 한번 생각해 봐요. 근데 생각해 봐요. 그럴 수 있는 용기가 있느냐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가? 하나님은 누구를 바라보고 있나요? 교회 전체를 바라보고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고 있나요? 나를 바라보고 있어. 내 마음의 중심. 이것이 행이냐? 아니면 이것이 내 마음이냐?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게 무엇이냐면, 나의 행이냐? 아버지가 받으시는 거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 예전에 얘기했을 때 그랬잖아요. 내가 뭔가를 드렸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버지가 받으셨느냐가 중요한 거라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아버지가 받지 않는 거라면 나는 헛수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헌금이 됐던, 나의 봉사가 됐던, 그것이 나의 예배가 됐던, 그것이 나의 찬양이 됐던, 그것이 나의 기도가 됐던, 무엇이 됐든 간에. 그 기준을 어떻게 하냐고. 내 마음이 어디 있을까요?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아모스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은 뭐가 중심이었을까요? 이 사람들 마음에는. 하나님이 중심일까요? 아니면 내가 중심일까요? 자기가 중심이에요. 자기가 중심인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자기가 중심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아모스를 바라보면서 누구를 지금 생각하면서 이 글을 읽고 있어요?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글을 읽고 있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보기도 하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이 글을 읽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아버지가 왜 이 아모스에게 이런 말을 하게 하는지. 그렇잖아요. 내 마음이 아버지에게 가 있잖아요.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가 정말 기뻐하실까? 그 마음이 나에게 있느냐라는 거지. 아니면 나는 형식으로 이걸 해야 되니까 하고 있는 건가? 아, 당연히 있죠. 안 들을 수도 있죠. 아니, 끝내버리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내 마음이 있잖아요, 내 마음이. 다른 사람들은 일단 둘째 치고, 내 마음. 제가 생각해봐요. 내가 전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뭐, 이제는 뭐, 내가 한 말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조차도 이제 잘 모르겠는데,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매 주일날 예배해야 돼요? 맞아요. 그건 우리가 만들어 놓은 룰이지. 성경에 어디에도, 네? 주일날 예배하라고 한 적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기로 정한 거지, 교회가. 그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그 열심을 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갖고 어디까지 왔느냐. 성수주의를 해라.
성수주의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 복못 받는다. 여기까지 와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래서 뭐 직분자면은 뭐 아침 예배, 새벽 예배, 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이런 거 다 참여해야 되고. 그런 것도 못 하는 자가 무슨 직분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현대 교회잖아요. 아니? 그런 거안 나오면 정죄받고. 물론 정죄하는 사람이나 안 나오는 사람이나 똑같은 거야,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자기 마음이 없어서 안 나오는데, 그럼 나오면 뭐해 그거? 의미가 없는 거야, 사실은. 드리는 돈도 의미가 없는 거고. 근데 자 봐요. 나도 예배를 드리는데, 매주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주일 예배 드릴 때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 내 마음을 드리고 싶은데, 이 예배를 통해서 내 마음을 정말 하나님께 드리고 싶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데, 안 되는 거야, 이게. 찬양도 안 되고, 말씀도 안 되고, 막 너무 답답한. 그러니까 예배가, 내가 정말 마음을 다 드리고 싶은데, 예배를 끝나면 이게 다 드린 건지, 이게 지금 뭘한 건지, 막 그냥 막, 참 허탈한 거. 힘든 거. 이럴 때가 아주 뭐 가끔 한번 있는 그런 일이 아니라, 시도 때도 없이 그냥 있는 거. 근데 나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고 싶다고. 예배 시작하기 전에, 주님, 내가 먼저 성령으로 좀 충만할 수 있게 좀 해달라. 내가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내 입술이 정말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 나 안 되니까. 주님의 성령이 내 안에 정말 가득하게 채워주셔서. 예배가 정말 사람들이 어떻게 드리든, 그건 둘째치고, 내 마음이 이 가운데에서도 줄게 정말 내 마음을 다 쏟아놓을 수 있도록. 나를 좀 붙들어달라. 기도해요.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한다고, 매일 기도한다고 해서 그게 또 예배가 잘 드려지느냐?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죠. 예배를 성공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내 마음을 다 쏟아서 예배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그런데 쉽지는 않지만 내 마음은 항상 어디가 있어요? 내가 예배를 잘 드렸던 안 드렸던 내 마음은 어디가 있어요 지금? 내 마음은 아버지야. 내 마음은 주께 가 있는 거. 내가 내 마음에 아 예배를 정말 잘 드렸다 뭐 이런 느낌이 들든지 말든지 내 마음은 항상 주 앞에 가 있는 거. 하나님은 그걸 기쁘시게 본다는 거.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속에서 비춰지는 이 아버지의 정말 아파하시는 마음과 그 이유를 알면 우리가 좀 더 주님 앞에 무엇을 하든지 좀 더 내 마음을 쏟아놓으면서 할 수 있는데 아버지를 생각하지 않고 나만을 생각하면 나밖에 모르니까 아버지와 마음이 어떻든 말든지 내가 할 행위 다 했으니까 나는 내 일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왜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아버지의 마음은 전혀 생각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하다못해 말씀을 보면서도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지 않잖아요. 언제부터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었냐고. 우리가 성경을 아는 이유는 내가 성경의 지식이 많다, 많은 것을 안다, 성경 구절을 많이 외운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진짜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이 나한테 와서 너 성경 몇 번 읽었니? 너 얼마나 많이 외웠니? 이거 묻지 않으신다고. 내가 얼마만큼 성경을 많이 아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성경을 보면서 얼마만큼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느끼면서 아버지의 아픈 마음을 내가 깨달아가면서
내가 아버지와의 교제를 갖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지. 만약에 누군가가 이 레위기에 있는 모든 제사법을 다 외웠다고 치자고요. 뭐 무슨 제사는 뭐뭘 해야 되고 뭐를 넣어야 되고 뭐 이런 다 외웠다고 치자고요. 그거 외우면 뭐 하냐고. 그거 다 알면 뭐 하는데? 성막의 구조는 이렇고요. 성막은 뭐몇 큐빗에 몇 큐빗에 이렇게 되고요. 뭐 지붕은 이렇게 되고요. 다 외우면 뭐 하는데? 하나님이 그거 알려주려고 성막 가르치신 거예요? 아니잖아. 성막을 지으신 이유를 우리가 깨닫는 게 중요하지. 성막의 치수를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제사법 외우면 뭐 하냐? 그래서 오늘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 그 모슬렘 사람들한테 오늘 소 잡는 날이라고. 뭐한 거야? 하루 빼먹고 열심히 동물 잡고, 그걸로 자기 할바다 했다라는 거지. 아, 하면 뭐 하냐고. 그래서 우리가 아모스를 보면서 정말 그 아버지의 아픈 마음을 좀 조금 더 느끼면서 우리가 보자라는 거죠. 사실은 내가 아모스를 오늘 하루에 다 끝내고 싶었는데, 지금 다 끝내지 못했는데, 이것을 끝내느냐 안 끝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아모스를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 느껴졌는가, 안 느껴졌는가. 그거를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아모스의 내용을 좀 읽자고요. 내가 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선지서들은 아버지가 다 피눈물 흘리면서 너무너무 아파하면서 우는 이야기라고. 왜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이해가 좀 되세요? 이게 그냥 읽고 그냥 뭐 서너 가지 죄에 대한 이야기인가 보다 이러고 그냥 읽어서 넘어가 버리면 이 선지서를 읽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정말 아버지의 그 아픈 마음을 그 한마디에서 읽어내지 못하면. 예.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